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저희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, 허브경제TV라고 해서 공식 채널 화면이 하나 보일 겁니다.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.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요, 그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.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석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장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공식 채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브를 좀 볼 건데요. 일단은 뭐 상반기에 공개될 신사업으로 바라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다,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,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4분기 실적 역시도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마다 이제 뭐 성과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회성 비용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다,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업이익이 680억, 그 다음에 매출액이 3700억 정도로 전망을 한다. 그래서 예상했던 것이 거의 한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, 영업이익이. 근데 거기에서 한 120억 정도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데,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입니다. 예,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뭐 미국에서 콘서트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은, 그거 이외에 다른 아티스트들도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으나, 이게 좀 위드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거다,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뭐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.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딱 800억 딱 정해놓고 돈을 벌긴 벌었어요. 적자가 된 게 아니에요. 작년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는데 이러면서 주가를 눌러버리고 있으니까,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좋은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콘서트 비용 증가, 그 다음에 예상 대비 낮은 MD 판매에 기인한다라고 하죠.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2022년 위버스콘과 같은 프로모션형 뭐 콘서트 개최로 예상 대비 비용 지출이 좀 커졌고, 물류 문제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던 LA 그 콘서트 MD 물량이 콘서트 기간 내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. 배송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 손에 들어가야지 그게 매출로 잡힐 건데, 아직까지 붕 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소폭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. 일단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요, 347만 장 정도가 나왔습니다. 세븐틴과 BTS 4분기 실적입니다. 그래서 평균 그 평분기 대비 앨범 활동이 좀 적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앨범 수익이 1100억 정도가 나왔는데,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됐죠. BTS가 LA에서 4번이나 좀 진행을 했고, 콘서트 매출로 383억 정도가 매출이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,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류비라든지 인센티브 지급 등 뭐 이것들도 증가하면서 판관비 부담이 증가해갖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됩니다. 뭐 일단은 목표 주가는 45만원 유지한다. 그러니까 예전에 형성됐던 작년 11월달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은 가뿐하게 돌파할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 갖고 있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상반기에 기존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활동 확대, 그 다음에 뭐 신인 걸그룹 대비 작년 사업 설명에서 언급했던 뭐 웹툰, 웹소설 또는 뭐 신규 팬덤 플랫폼, 게임, NFT 뭐 이런 것들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고요. IP를 활용해서 수익에 다각화되면서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고, 15일, 16일, 17일 날 세 개의 아티스트 IP를 갖고 웹툰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웹툰이 어떻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, 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
왜냐면 아티스트들의 이미지가 이런 쪽에서 계속 소모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, 뭐 노래라든지 하면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이미지를 원하는 것 같은데, 일단 회사 입장, 그리고 또 이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벌면 벌수록 좋은 거죠. 이미지가 훼손되든 아니든 간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매도하고 나서 이미지가 훼손돼서 떨어지든 그거는 상관없을 거다 라는 부분인데, 일단은 뭐 세븐페이치에서 차코라는 BTS를 뭐 기준을 해갖고 만들었던 그 웹툰인데요, 론칭 이틀 만에 조회수가 15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BTS라는 IP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웹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NFT 쪽으로 진행된 BTS의 뭐 IP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? 이 BTS가 하이브랑 계약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고 거기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. 네, 그거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BTS도 군대가 가게 될 겁니다.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면은 군대를 가게 될 건데, 그 공백 기간이 한 2년 정도라고 잡았을 때 그 2년이라는 공백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,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위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같은 경우 또는 뭐 NFT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아티스트들이 직접적으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직접 상품이 아니라 간접 매출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공백이 1년이든 2년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노려서 이런 걸 좀 미리 좀 깔아 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이제 돈을 좀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, 그래서 돈을 하이브에 투자하는, 하이브가 아니죠, BTS에 투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다, 그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, 뭐 많이 밀렸습니다. 그쵸? 생각보다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다. 물론 뭐 지수가 조금 밀리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은, 이걸 보고 뭐 걱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뭐 요 라인을 이탈했으니까 도망을 간다,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충분하게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반등이, 만약에 하락이 마감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과 전 고점 영역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영역 구간은 우리가 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, 아이폰과 갤럭시폰 구분해갖고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고, 탑3 종목도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,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황이 무엇인가, 그 업황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인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. 간단하게 어떤 종목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이런 식으로 딱 세 줄로 정리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황과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다 해놨습니다.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한테 텔레그램으로 요청을 하시면 돼요. 뭐 리포트를 보내달라, 탑3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그동안에 저희가 뭐 가격 이벤트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간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번에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